이 부분을 저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해서. 요거는 또 이게 또 일단 대통령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원 확인해서 문재인님이 맞으시는데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좀 생소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늘 하던 거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뭐 CCTV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일단 파출소 그 당시 이제 사고 났을 당시에 뭐 음주 검사도 하고 파출소에서 이제 기초적인 조사는 끝냈지만 이제 경찰에서 경찰서에 나와서 구체적인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찰 출석 이제 언제 하는 건가? 당일 현장에서 음주 추정했고 인근 파출소 임의 동행에 신원 확인이 귀가 된 상태예요. 그럼 더 추가 조사인데. 이 경찰 쪽 관계자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사고 개요 확인 뒤 귀가하고 나중에 기일 잡아서 불러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산 경찰서로 지금 조사를 받을 거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며칠째 지금 취재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좀 볼까요? 오늘 영상입니다. 지금 사흘째입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나 오면은 볼 순 있나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경찰 출석 일정 조율 중이라는 설명만 나오는데 혹시 지금 뭐 소문에 따르면은 뭐 오늘은 아니냐 이 소문이 매일 나와요 지금 오늘이라고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근데 아무튼 오늘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 대변인께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경찰 소환 조사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늦어진 겁니까 이거는? 지금 뭐 너무 증거가 뚜렷하고 신원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이런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이런 개혁들을 워낙 많이 해서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면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다 자제하고 사라지게 되고 또 피의자의 이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뭐 심하게 뭐 한 뭐 한 달 이상 막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한 1, 2주 정도는 이렇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변호사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게 만약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네. 변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뭘 좀 파악하고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지금 경찰도 지금 취재진이 매일 가서 저렇게 있으면 굉장히 경찰도 지금 힘들어요 사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겁니다. 매일같이 기자들이 전화가 올 거고 지금 거의 일을 못할 지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경우들은 너무 지금 증거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뭐 지금 화면으로 다 남아있고 그래요. 네, 다 남아있어요. 조사는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끝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오셔서 충분히 반성하고 그냥 죄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변론 전략입니다. 지금. 예. 근데 너무 계속 이렇게 끌면 물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곤 있지만 너무 끌수록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 맞을 것도 두 대 맞을 수 있고 두 대 맞을 것도 네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빨리 나오셔서 안 나올 순 없습니다. 예.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순 없으니까 빨리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경찰서 앞에서는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뭐 글쎄요. 오늘인지 벌써 이게 4일과 5일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니까 벌써 한 나흘이 되는군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가 운전했던 그 자동차, 지금 그 경차, 그리고 과거에 운전했던 또 다른 차가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과태료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김철웅 교수님, 네. 이게 과태료가 일단 최소 11번이요, 지금. 차가 두 대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이번에 음주 사고를 낸 차량이 캐스파라는 차량이고요. 예. 그 앞에 이제 몰았던 차량이 소렌토인데. 그거 좀 큰 건데. 그거 좀 재밌는 게 이 둘 다를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 원래는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전했던 그렇습니다. 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사위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혼한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해 생활비도 주고 예. 김정수 여사는 또 5천만이라는 현금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결국 차량도 두 대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차량 두 대를 받고 난 다음에 최소 11번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과태료가 부과된 게 보면 결국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거든요. 뭐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뭐 이런 거네요. 다채롭습니다. 보면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이거는 그냥 웬만한 교통법규는 다 위반한 거예요. 11번이나 위반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교통법규 위반의 상습, 거의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런데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예. 과태료도 또 다 체납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압류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걸 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서 결국 운행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막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언뜻 떠오른 말이 정말 좀 가지가지한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보면 좀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는 아픈 손가락일지 모르지만 지금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프다. 아. 문다혜 씨가 아픈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아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차량이 두 대 나오는데 그 경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구입해서 운전하다가 문다혜 씨에게 양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난 거고요. 그 전에 조금 더 큰 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전하다가 문다혜 씨에게로 소유가 되다가 다시 문 전 대통령한테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과태료가 지금 최소 11건이나 된다. 아, 그리고 뭐 압류도 있었다. 압류 조치도. 강성필 부위원장? 네. 아니 보통 한두 차례 교통법규 위반해서 이 과태료 딱지 받으면 네. 다음부터 좀 보통 조심하지 않아요? 이 11건이나 되고 특히 뭐 압류까지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첫 번째로 거주지가 좀 불분명하고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하고 거주지하고 다르면은 사실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고지서 과태료 고지서를 와이퍼에 끼워 넣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 차량이 차량하고 가버리게 되면은 자신의 본적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11차례나 어쨌든 과태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은가요? 과태료 받는 경우.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과태료의 액수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1번이지만 과태료의 액수가 작으면 통상적으로 뭐 몰아놨다가 나중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할 때 정산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압류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듯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과태료 고지는 요즘에 문자로도 들어가고요. 아.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면 바로 그냥 거기서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버릴 수 있어요. 신경을 좀 안 쓴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온라인으로 쇼핑하듯이 그냥 과태료를 낼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 편하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안 된 거네. 그래서 안 낸 겁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약간 파생 관심사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이 과태료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더군요. 오늘도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아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고.